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새 국회가 열렸는데 21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권 싸움 끝날 생각 없고 계속 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요. 참 처리해야 할 법안들 많습니다. 우리 경제 살리는 민생경제 법안 그리고 또 이 자본시장 정책들도 그런데요. 그중 하나가 금투세입니다. 이 금투세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올 초에 폐지를 공언을 했는데요. 폐지하려면 결국엔 이 역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멈춰 있는 상황인데 이 금투세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늘 모실 분과 연관이 있어서입니다. 금투세 최초 설계자인데요. 야권 대표 경제통으로 알려지신 분이죠. 최은열 전 의원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관련해서요. 저희가 이 채널 특성상도 그렇고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려요. 네. 이 촛불 집회도 하고 여론은 많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최초 설계하신 입장에서 참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논란이 많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네. 사실은 제가 한 20년 전부터 이 증권 거래세 문제에 천착을 해서 그것이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이 아니라는 문제를 가지고 거래세 대신에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이 이제 반대에 직면했는데 20대 국회 마지막 부분에 우연히도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라는 우리 당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각계의 전문가들과 10개월간의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 중에 하나가 금투세입니다. 우리 당은 이제 민주당 내죠. 예, 그 당시에. 예. 그래서 그 당시도 보면 정부의 세제 실은 엄청 반대를 했어요. 1년에 세수가 8내지 9조원 거래세가. 그 세수를 생각하면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세금이라는 것은 이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증권 거래소의 경우에는 손해를 봐도 세금을 냅니다.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의 조세 원칙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캐피탈 게인 택스로 전환을 해서 굉장히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을 만들어낸 게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지금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상품별 과세 체제입니다.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손해봤다. 그래도 거래세를 내야 돼요. 펀드를 투자해서 2천만 원 이익 봤다. 그럼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두 개 합하면 3천만 원 손해잖아요. 그럼 양쪽에서 세금을 다 내요. 이게 조세 원칙에 안 맞잖아요. 조세 정의에도 안 맞고. 그래서 이제 금투세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인별 과세입니다. 상품별 과세가 아니라 우리 신율 교수님 주식 투자도 하고 펀드도 하고 채권 투자도 했다. 이건 가정입니다. 전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네네. 예. 그래서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손해보고 펀드에서 2천만 원 이익을 보고 채권에서 얼마를 이익 봤다. 그럼 다 합해요. 합해가지고 얼마 이상이면 20몇%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 합했는데 한 3천만 원 손실이 났다. 그럼 내년에 2월을 해줍니다. 내년에 투자해서 투자 이득이 생기면 거기서 3천만 원을 공제를 해줘요. 아. 그걸 5년간 해줍니다. 캐리오버라고 해서. 그럼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인데 이제 이런 거에 해당되는 투자자는요 사실은 전체 투자자의 0.5%도 채 안 됩니다. 1년에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일부의 좀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세금을 많이 낸다 생각을 하시니까 반대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 조세 정의 차원에서 보면 근로소득자들 보세요. 4천만 원 근로소득자가 얼마의 세금을 내느냐. 소득세율이 20% 넘을 겁니다. 그럼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익을 봤는데도 지금 세금을 안 내게 해주지 않아 면세. 이게 조세 정의인가.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전체 국민 입장에서 이 금융투자세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증권거래세 문제는 이게 농특세가 또 내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왜 주식 투자자들이 농특세를 내야 됩니까? 90년대 초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될 때 농민들이 피해가 크니까 그래도 사회 여유 있는 사람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좀 내주자. 주식 투자자는 여유가 있다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농특세를 붙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국민이 주식 투자자잖아요. 왜 주식 투자자들이 농특세에 대한 부담을 물려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세제를 개편할 때 이거 농특세는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세수가 나오면 그중에 일부를 농민들한테 차라리 도와줘라. 이게 조세의 원칙에 맞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굉장히 선진화된 세제 형태인데 일부의 이제 약간의 인식의 차이 때문에 이것이 흔들려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세 원칙에 입각한 이 금투세의 취지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아까 1%도 안 되는 투자자들이 이제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뭐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이 금투세로 하여금 뭐 자금이 엄청 한국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다. 뭐 이러한 좀 우려도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이런 뭐 기업 밸류업 방향이라든지 결국엔 그래서 우리 한국 증시나 시장을 조금 위축시키지 않느냐. 이게 사실은 조금 더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옛날부터 항상 거래세 대신에 캐피탈 게인 택스로 하면 증시가 뭐 완전히 무너진다. 네, 이 그렇게. 우려 때문에 못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 그 과대 포장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네. 들기도 하고요. 길게 내다보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도 또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거다. 이게 우리가 우리 사회 지도층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어떤 스탠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저도 이왕이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우리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종부세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내가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는 부동산 문제는 세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체계는 거의 징벌적 세금이 많습니다. 내가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격이 올랐다고 거기다 종부세를 붙여요? 그건 기본적으로 안 맞아요, 그건.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데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도 이걸 내가 10억에 샀는데 20억을 받고 다른 집으로 옮겼다. 세금 안 물립니다. 집 하나인데. 의식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좀 고급 아파트에 산다고 세금을 과하게 물려? 그건 정서적인 문제지 조세 원칙에는 안 맞아서 이번에 뭐 종부세 폐지 그거는 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아까 20대 국회 얘기하시면서 우리 당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제가 민주당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당원 당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뒤에 자꾸 어떤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당의 문제 같습니다. 우리 정당의 문제는 우리 저 국가적인 문제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때문에 많은 정치적인 혼란이 온다고들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당의 문제는 제왕적 당대표가 문제입니다. 당대표 한 사람한테 공천권, 인사권, 예산권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얘기를 못합니다. 그 앞에서는. 이게 빨리 해결하는 게 급선무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당대표를 차라리 두지 말고 예. 미국의 원내대표 체제로 가자 그런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정당법상 당대표를 둬야 되는 거 봅니다. 그럼 당대표를 둔다면 정당 내에도 삼권분립체제를 갖추자. 당대표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원내대표의 힘을 실어주고 윤리위원장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윤리위원장이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당대표 힘이 줄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체제로 가는 한은 당대표가 하고 싶은 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문제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지금 미국식 원내 정당화는 전 좀 요원하고 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 게 그러면 이 단독 체제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의 생각하는데요. 권한을 축소한다는 의미로서는 의미가 있겠는데 집단 지도체도 가더라도 최고위원
거기에 또 대표 최고위원을 둡니다. 대표 최고위원이 지금 대표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그는 당대표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은 뭐 체제 자체를 대표 체제로 가든 집단 지도 체제로 가든 뭐 큰 영향은 없지 않을,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새 국회 개원을 했는데 원 구성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민주당 쪽에서 지금 이 세 개의 상임위원장 결국엔 다 가져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요. 이거 어떻게 합의 이룰 수 있다고 보세요? 참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옛날에 법사위원장이 왜 야당에 줬느냐. 그 당시 야당이 민주당 2당에 준 거죠. 2당에. 예. 2당에. 예. 그럼 국회라는 게 참 이렇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해야 되는데 1당인 모든 것 다 차지하면 의회 민주주의가 안 된다. 소수 정당에도 어느 정도 권한을 줘라. 그래서 민주당이 주장해서 이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준 겁니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된 거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지 17대. 예, 예. 뭐 DJ 대통령 시절, 그건 정확히 예. 기억은 못합니다만 여하튼 민주당의 주장으로 그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와서 입지가 바뀌었잖아요. 민주당이 1당이고 2당이 또 다른 당이면 그런 입장으로 돌아와서 언제 또 민주당이 2당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1당 체제가 영원히 가지는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역지사지 입장에서 정치를 하면 정치 혼란이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사실은 관습법도 법이듯이 관례와 관습을 너무 그렇지. 무시하면은 법을 만드는 곳에서 좀 이 불필요한 비판을 들을 가능성이 있으기는 굉장히 걱정돼요. 많죠. 그거. 네. 그러니까 가능한 하면 지금까지 지켰던 전통도 지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싶어요. 네. 그 지금 또 하나 저거 하는 게 정치도 오래 하셨으니까 지구당 뭐 부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예. 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양당 구조의 폐해 예. 이거를 뭐 하려면 다당제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당도 뭐 창당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우리 정책을 만들 때 당 본사도 두지 말자. 왜 필요하냐 본사가. 마찬가지로 지구 땅도 필요 없는 거지. 그런 거 정당 당사가 더 마련해야 되니까 다 이것도 이제 국고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까지 IT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 플랫폼 정당으로 가면 되지. 왜 그 거대한 당사를 유지하고 지구 땅을 유지해야 됩니까? 그거는 비용의 발생일 뿐이고요. 와, 저는 별로 지구 땅 건물 사고 뭐 부활하는 거 별로 찬성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 얘기가 지금 나올까요? 부활하려고? 부활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나 지금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편해요. 지구 땅을 만들어 놓고 직원도 뽑아놓고 후원금도 받고 자기가 지방에 가면 거기서 다 거기서 해결해주고 그런 편리함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의원님께서도 금통위원도 하셔가지고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요. 네. 물가 잡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한국 경제 가장 큰 문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60-70%가 수출 관련된 것에서 국부가 창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수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출은 경쟁력은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반도체, 자동차 이런 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왔는데 이런 반도체 부분만 해도 이제 미국 같은 나라도 다시 반도체 과거에 그걸 지금 해고에 의해서 살아날 그 새로운 활력을 되찾으려면 국가적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은 반도체가 거의 경쟁력을 잃어가다가 지금 범 정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부분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정치인, 정부 당국자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제조 경쟁력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우리가 뭘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수출이 아니면 우리 내수는 국민이 5천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수에서 한국 경제가 버텨간다? 그럼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차피 한국 경제는
대의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 요즘은 다행히 뭐 한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경쟁력이 살아나서 보완은 해주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그런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부분이 국제 경쟁력을 찾아서 다시 하는 게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 지난주에 반도체 정책 나왔는데 뭐 26조 이렇게 정책 지원한다고 하는데 사실 뭐 인센이랑 연계돼서 얘기하는 건 직접 보조금 내용 결국에 빠졌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네. 한 가지 얘가 그 어딥니까 뭐 평택인지 어디에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 연구소가 들어오도록 해서 그 부지를 마련해 줬는데 그게 무슨 주거단지로 변형이 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지금 공장을 짓지는 못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건 정부가 책임지고 대토를 마련해 주든지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정부가 말로만 뭐 반도체 육성하겠다 현장 감이 지금 와 닿지 않잖아요. 그게 내가 대부분 대표적으로 그런 게 좀 우리 현재 문제가 아닌가. 구호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 지원 얼마 한다 그것보다도 체감할 수 있게 산업 현장에서 아 정말로 정부가 정치권이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서 올컷 플래싱 하는구나 이런 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몇조 원의 지원보다도 더 큰 힘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떨어진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떨어지는 게 반도체 관련 뭐 우리가 일본한테 뒤진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큰일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려면? 예.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건 결국은 소통 문제 아니겠어요? 국민이 생각하는 대로 정치를 해줘야 되는데 국민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지지율이라는 건 내가 생각한 대로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하니까 싫어하는 거고 아니겠어요? 응?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 아니에요. 국민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국민이 뭘 원하는지 그걸 듣고 그걸 정책에 반영하고 해야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요새 제가 우리 증시 또 한국 자본시장 레벨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 이번에 회계사회장 선거 출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정감사제라고 하죠. 이거 관련해서 정부에서 약간 그러니까 특혜식으로 잘하는 기업에는 그러한 혜택 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20대 국회 때 6+3의 지정감사제를 포함한 신내관법을 발의해서 네. 통과시킨 장본인이고 그러시죠. 그거를 네. 지키기 위해서 공인위에서 회장에 출마한 겁니다. 네. 그 당시에도 반대가 많았어요. 기업 쪽에서. 반대 첫째 이유.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제도를 왜 한국은 하려고 하느냐. 두 번째 이유. 이 제도를 도입하면 외부 감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기업이 힘들다. 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첫째 이유는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다. 제가 이런 논리를 펴입니다. 우리가 세계 양적으로 10대 강국이잖아요. 몸집이 10대면 체질도 10대만큼 가야 이렇게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양적으로는 10대 강국인데 회계 투명성 지표를 조사해 봤더니 IMD에서 66개국 중에서 66등입니다. 한국. 66개국 중에 66등 꼴등이에요? 네. 그러니까 질적 지표는 제일 후진적인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뭐 재벌 형태의 소유 구조 이런 데서 온 이제 큰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10대 강국에 걸맞게 질적 지표도 비슷하게 가야 지속 가능한 네. 나라가 되지 몸은 컸는데 속은 다 병들어 있다. 이거 오래 못 가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기업도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도 새 경제 10대 경제에 걸맞게 이런 지표들이 올라갈 때까지는 강제적인 수단으로 지정을 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된다. 그 이유고요. 두 번째, 외부 감사 비용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물어봤어요. 삼성전자 외부 감사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한 40억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매출액이 200조가 넘고 세계 200여 나라에 수출하는 그런 대기업의 감사를 40억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400억, 500억으로 올라갈 거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감사를 해서
국제시장에서 아, 삼성전자의 투명성이 정말로 올라갔다. 그럼 국제 신인도가 높아져서 삼성전자의 가치는 1조 이상 올라간다. 외부 감사 비용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투자로 생각해라.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이런 논리로 제가 이제 여러 이해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해서 아무도 그 법이 그 당시에 통과되리라고 기대한 분은 없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이제 통과돼서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정착되기도 전에 이제 또 지난 이제 정치 과정을 거쳐서 이건 기업의 규제 중의 규제다. 감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우리 힘들다. 그런 걸 이제 정치권에서 또 이제 듣고 친기업이라는 그 모토 하에서 이건 친기업이 아니다. 이런 이제 상태에서 지금 후퇴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회계 투명성이 높아져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모든 사람이 해피해야 되잖아요. 주주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채권자들 이자 원금 제때 받으니까 좋은 거고 과세당국인 정부도 적정한 세금 부과할 수 있어서 좋은 거고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딱 한 분이 부담스러운 분이 있습니다. 대주주. 대주주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 증여세가 징벌적으로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큰 겁니다. 사실은.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크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이해와 기업 가치의 이해가 기업의 이해가 일치만 시켜주면 이런 좋은 제도는 다 도입이 되고 정착이 될 겁니다. 핵심은. 그리고 우리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규제 완화를 규제 당국이 못하는 이유가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후진성과 회계 투명성이 높지 않아서 못 믿으니까 규제 완화를 못한 겁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은 높아져야 돼요. 기업을 위해서도. 근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 해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잖아요. 참 좋은 일이죠. 거기서 이제 정부가 검토하겠다는 안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를 평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 지정제를 면해줄 정책을 검토하겠다.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 뭐냐. 뭐 컨트리 남북관계, 컨트리 리스크, 폴리티컬 리스크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역시 지배구조의 우진성, 감사의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밸류업이 되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려면 지배구조도 개선해야 되고 회계 투명성도 높여야 개선이 되지 지배구조가 좋다고 회계 투명성을 포기한다고 밸류업이 되느냐? 밸류다운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지배구조의 가치보다 회계 투명성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쳐요. 그래서 정부가 구상한 대로 가게 되면 아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질 겁니다. 그 요새 간단하게 제가 좀 궁금해지는 게 최태원 회장과 노세원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네. 여기에 대한 SK는 또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회계 투명성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있겠지요. 만약에 과거에 회계 감사가 계속해서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중도에 다 밝혀졌겠지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이제 그 대주주 특히 재벌의 경우에 대주주가 기업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분들한테 불편한 것을 들춰내려고 하지 않지 않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과정이 누적됐겠죠. 제가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저렇게라도 된 거는 그런대로 투명성이 높아지니까 아하. 저렇게 된다. 예. 아,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제가 보기에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업계에서 회계 업계에서 이 부분은 내가 꼭 하나는 하고 싶다 이 말씀을 제가 좀 청해 듣고 싶은데요. 그게 아까 모두 말씀드린 내가 나온 이유가 흔들리고 있는 그 신내관법 네. 이거를 꼭 지켜야 된다.
작년에 이제 회계사 대표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 법을 발의하고 여러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이것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라. 저는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나이도 적지 않고 학교에서 34년 있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이 선거라고 나가서 경선한다는 거 사실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데 대한 경영학자로 제 나름대로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소명의식에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을 이것만은 꼭 내가 지키고 싶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여간 안 해보신 거 없잖아요. 교수도 하시고 의원도 하시고 관료 생활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그런 노하우가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 무엇을 하시든 간에 그런 경륜과 지식과 경험을 좀 잘 이 발휘하셔가지고 우리 국가 사회를 좀 더 잘 되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방법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말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